자,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후 애과 주름입니다. 후 애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외전을 시키면요, 요 하각하고 상완골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이 이렇게 만져지는 근육이 말고 속에서 촉지가 느껴지는 근육이 이게 대원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속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소결절로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곽을 봤을 때 외곽 길이의 약 3분의 1 정도 하방에서 이쪽에서 대결절로 여기서 이제 대결절로 붙는 게 이게 소원근입니다. 소원근하고 소원근이 이제 견갑골하고 이 대결절 사이 여기 만지면 이제 뼈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대결절 사이의 가운데 부분이 대강 동전 통증이라고 해가지고 소원근의 앞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뭐 개찐도찐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지만 뭐 그래도 정확하게 좀 눌러보면 통증이 남다릅니다. 여기가 이게 통증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면 소원근에 텐션이 걸렸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완골두를 이렇게 말아봤을 때 왠지 이렇게 그 뼈에서 살로 이어지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접합부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견갑골의 내측하고 만나는 요 부위가 또 장사방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상완골두에서 하방 요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전통증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동전통증은 견갑골의 위측연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완골두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쯤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뼈 쪽에, 이 상완에 가까운 쪽이 이제 장사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원근하고 대원근은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외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을 하게 되면 서로 늘어나는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완골두가 관절하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갑골 내측연을 따라서 상완골두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그 대원근, 소원근을 갖다가 마사지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자, 수장을 이용해서 먼저 하시고요. 자, 수장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원근 같은 경우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어깨 앞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약간 심부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때는 이제 전환을 이용하는데 전환의 주두로 위측 연을 따라서 슬라이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완 골두라고 느껴지는 부위에서 압을 천천히 뺍니다. 외측연하고 상완골두가 만나는 접합부위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동전통증이에요. 그렇죠? 포인트 한번 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 장사방 공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탈출됐는데 탈출되지 않게 고정을 잘 해주세요. 자, 소원근입니다. 상완삼두에 장두가 관절과 안쪽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상완삼두의 근건 접합하고 약간 충돌이 일어나요.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